팔꿈치, 작살, 어깨 부상. 배드민턴에서 파울을 낼 때는 철저하게 라켓 헤드에 이 충격파가 전해져요. 스핀을 할 때 이 충격파가 전달이 되는 거는 딱 세 가지로 나눠져요. 여기 현장에 교정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팔을 피고 치는 분도 있고 어디서 또 보고 뭐 이게 뭐 내전스윙? 저는 뭐 내전스윙의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내전스윙이라는 걸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겠고 해내 운동, 해외 운동이 맞아요. 크로스를 하던 드라이브를 치던 스매시를 하던 이런 운동을 좀 생각하셔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점검해 보시고 내가 지금 회내 운동이 되지 않고 팔이 펴지는지 그래서 이 회내 운동이 되지 않고 만약에 팔이 펴지는 분은 부상이 크게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임팩트 순간에는 약간의 팔이 접혀서 맞아야 돼요. 살짝 미세하게 최대 펴진 상태에서 약간 굽어진 상태로 임팩트가 일어나야 정상이에요. 근데 선수들은 거기다 팔 피는 것 같지만 당연히 약간 접혀있어요. 펴진 상태에서 약간 접혀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보가 안 와요. 약간 접혀있는 상태에서 임팩트가 일어나고서 이제 뻗어나가는 거예요. 결국엔 임팩트 순간에 팔이 약간 접혀있어야 된다. 그리고 진행 방향으로 뻗어나간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하셔야지 부상이 안 온다. 그래서 그런 운동을 통해서 임팩트가 어떻게 일어나야 되냐. 임팩트가 일어나는 건 우리가 라켓 헤드에 사실 이 충격을 잘 전달을 해야 돼요. 배드민턴에서 우리가 큰 스윙을 할 때 이 충격이 전해지는 이 충격파는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제가 현장에서 교육할 때 강조 많이 하는 거죠. 손목 호킹, 중심축, 어떤 힘을 사용하기 위한 스윙 원리죠. 손목 호킹이 항상 돼 있어야 되고 손목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호킹이 풀어진다거나 힘 사용이 안 되겠죠. 손목 호킹이 돼 있어야 되고 중심축이 항상 멀어져 있으면 안 되고 중심축이 항상 내 몸에 이 주관절 힘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주관절이죠. 물론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중심축과 손목 호킹이 항상 돼 있는 상태가 이 물리학적으로 보면은 토크가 잘 걸려 있는 거예요. 토크 자동차 뭐 토크 좋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토크 좋은 자동차는 힘이 좋죠. 가속도가 잘 나오죠. 토크가 잘 걸려 있어야 돼 항상 수열 할 때 드라이브 백핸드 스윙, 언더 스윙, 바깥쪽 스윙, 토크가 잘 걸려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가속도를 내서 어떠한 충격파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건데 이 충격이 전달되는 게 우리는 배드민턴에서 파울을 낼 때는 철저하게 라켓 헤드에 이 충격파가 전해져야 돼요. 토크가 잘 걸려 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립이 좀 잘못 잡혀 있고 중심축이 좀 무너져 있고 이런 분들은 힘을 쓰는 토크가 잘 안 걸려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분들은 회내 운동도 되지 않고 그러니까 팔이 펴지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팔이 펴지면서 이런 분들은 충격파가 어디가 발생하냐. 팔꿈치가 발생하는 팔꿈치에 엘보가 오는 거죠. 팔꿈치에 이렇게 충격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 뭐가 안 되죠? 우리 아까 교육한 거 회내 운동이 되지 않고 지금 제가 하는데도 아파요. 회내 운동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런 어떤 운동이 되지 않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이제 팔꿈치에 충격파가 발생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충격파는 어디서 발생하냐? 이런 경우에요. 난 이제 좀 배우고, 스윙 좀 배우고 했어. 손목 호킹 잘하고 중심축 잘 잡아놓고 이제 언제 어디서든 이런 습관을 들였는데 스윙을 하는데 아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충격파가 어디 발생하냐? 어깨에 발생해요. 어깨, 팔꿈치에 발생 안 해요. 왜? 분절점이 잘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깨에 충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두 번째 충격파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올바른 경우죠. 우리가 임팩트 있게, 파워 있게 때릴 때 가장 큰 충격이 발생해야 되는 거는 라켓 헤드예요, 헤드. 그럼 헤드에 이 충격이 발생하게 하려면 손목 호킹 중심축, 이런 축을 잘 잡아놓고 반드시 진행 방향, 우리가 볼을 칠 때 앞으로 치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치잖아요. 클리어는 어디로 치죠? 위로 치는 게 아니라 위로는 각도를 잡는 거고 앞으로 치죠, 앞으로. 스매시도 앞으로 쳐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앞으로 스윙이 반드시 진행을 하면서 이 회내 운동과 분절점이 만들어지면서 팔이 뻗어나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 가장 강한 충격파가 라켓 헤드에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뻗어나가야 되니까 타점이 그럼 무조건 앞에 있어야 되나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그럼 우리가 복식을 하면서 막 후위에 서 있는 상태에서 볼이 이쪽으로 밀리면은 그러면 진행을 못하고 스윙을 하면 뭐 다 엘보가 옵니까? 그러지 않죠. 바깥쪽에 있어도 내 몸의 뒤쪽에 있어도 뭐 백핸드 후위를 가든 포핸드 후위 쪽을 가든 지금 제가 스윙 하나 볼게요. 옆에서 스윙을 하든 진행 방향으로 나가죠. 못 나가면 안 돼요. 뒤에서 스윙을 하든 지금은 어떤가요? 진행 방향으로 회내 운동을 당연히 하면서 진행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아가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이게 이렇게 진행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스윙이 된다 엄청난 어깨 데미지가 쌓이게 되는 겁니다. 또는 팔이 펴져서 이렇게 되면 팔꿈치에 또 충격이 가해지고요. 그래서 분절점이 만들어지면서 회내 운동이 되면서 진행 방향으로 스윙을 하는 그런 습관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서 이 충격파가 라켓 헤드에서 발생할 수 있게 수비도 마찬가지 전부 다 백핸드도 마찬가지 진행발에 못 가는 경우 충격 어깨 부상 회외 운동이 되지 않고 팔이 펴지는 경우 팔꿈치 부상 회외 운동이 되면서 진행 방향으로 나갈 수 있어야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뭐 앞에 있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진행 방향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여러분도 오늘 잘 이해하셨으리라 보고요. 결론 오늘의 결론 회내 운동과 회외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충격을 발생시키는 그 충격파는 라켓 헤드에 전달이 돼야 된다. 절대 팔꿈치나 어깨에 전달되면 안 된다. 자, 오늘 교육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